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에 네. 빙의에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 주셨는데 네. 이번 시간도 한번 좀 빙의에 관련된 또 빙의야?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. 혹시 빙의도 네. 어떤 좀 계절을 좀 탈까요? 타요. 아 진짜요? 탄다니까?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. 어우 저 미친년도 머리 기꺼고 귀에다 막 꼬꼬꼬 다닌다고 막 돌아다니고 샬랄라 하고 막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. 봄. 봄이요? 봄. 아주 봄 되면은요 활개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. 요즘에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물들. 가물이요? 응. 네, 신가물이라고 이제 네 귀문 귀문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으신 분들 신가물이라고 해서 다 신은 아니야 다 무당 무당은 아니고 네. 귀문 관살이 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보면은 네. 제 귀에다 대고 자꾸 누가 뭐라 뭐라 그래요 제가요 꿈에서요 와 어떤 할머니가 방울을 들고 저를 자꾸 쫓아와요 막 그러면서 막 하루에도 기분이 12번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. 막 그래요. 근데 보면은 보통 그래. 제일 활개를 많이 치는 게 봄. 그 다음에 또 가을. 단풍이 지니까 뭐 색깔이 샤랄라하게 또 여러 번 바뀌는구나. 봄 가을로 많이 이렇게 시기를 타는데요. 특히 봄. 3월 4월 이럴 때가 제일 많이 활발을 해요. 또 어리신 분들은 모르겠어. 좀 뭐 나이가 어리신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봄 되니까 이제 막 놀러 가고 싶으니까 네. 이제 그렇다 치지만 이제 보통 30대부터 50대 네. 마음이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요 살짝 이제 그래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지. 근데 그걸 갖다가 나 이거 신병 아니야? 나 이거 자꾸 신병 아니야 나 이거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신가물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다 보니까 되게 혹시 내 어떤 자식이 무당이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 요즘에 엄마들이 손 붙잡고 자기 자손들 데리고 와 얘 어디 가서 무당이라 하는데 무당해야 되나요? 네.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 예전에 빌던 분이 계세요 어디 자꾸 데리고 가니까 무당이래요 얘 근데 얘 제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많은데 아니라니까. 무당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 정말. 예전에 빌던 분이 윗대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다 무당되는 거 아닙니다. 내가 예전에 내가 유튜브에 한번 얘기했었어. 옛날엔 다 묻어놓고 이렇게 다 피로되니까 불 켜놓고 이렇게 집안에 장독 위에다가. 근데 그래 이게 3월 4월 이 정도 되면은 좀 기운이 좀 있는 분들이 좀 이래 그래 좀 기분이 막 그렇고 좀 몸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자꾸 꿈자리도 좀 사나워지는 것 같고 자꾸 누군가가 내 귀에다 대고 수톡수톡수톡 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또 유별나게 내가 또 요즘 따라 또 가위도 잘 눌려나 환장하겠네 유튜브 보니까 뭐 가위 눌림 뭐 이런 거 뭐 귀에 수톡수톡 내 꿈에 뭐 방울 붙여 나오고 하늘을 나는 꿈 꾸면 나 무당이라 그랬는데 나 이거 무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. 봄 좀 지나서, 봄 좀 지나서, 3월, 4월 좀 지나서 내가 내 몸이 그래도 5월, 6월, 7월, 8월에도 그렇다. 그럴 땐 선생님들이 얼른 쫓아가야 되겠지. 그때는 내가 몸에 이상 온 거니까. 네. 이거 기운이고 나발이고 떠나서. 정말 몸에 이상 온 거거든. 네. 근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3월, 4월. 요것만 잘 극복하시면 돼. 3, 4월에는 그냥 꽃 구경 다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유 내가 집에 이런 분이 계셨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어쨌거나 오늘도 또 김관살에 빙의 얘기하다가 또 귀신 얘기하다가 또 빙의 얘기하다가 김관살 풀었네 나 오늘 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